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인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꽃이 만발했던 베란다 정원을 이 무더운 여름 잘 나는 방법이 있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람도 참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라늄도 그렇답니다. 여름에 한 개도 물러 죽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지요. 우선 덜 힘들게 꽃 정리를 많이 했어요. 욕심 같아서는 놔두고 싶었지만 벌써부터 무르는 게 나오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햇볕, 뜨거운 햇볕을 덜 받게 하기 위해 창가 쪽에 있던 제라늄들을 실내 쪽 창가로 옮겨주세요. 두 번째는 통풍인데요. 다닥다닥 저처럼 붙여놓으셨다면 화분가의 간격을 넓게 넓게 해주세요. 마치 바람길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서큘과 선풍기를 이용해 간접바람을 쐬주셔도 좋아요. 세 번째 잎정리는 저 똑똑 따주지 마시고 가위로 길게 자르시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두세요. 네 번째는 물주기인데요. 아침 저녁 선선할 때 주시고 제라늄 위쪽 부분에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개를 물러 죽였거든요. 제라늄 가드닝 하시면서 여행도 못 간다, 제라늄 때문에 뭘 못한다 하시는 꽃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영순이는 여러분들이고 저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라늄 꽃도 키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눔을 드렸는데 또 물은 아이가 있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삽목이 열심히 만드는 중이니까 다시 또 삽목해서 잘 키워서 가을에 보내드릴게요. 모드잉이라고, 얜 이름이 진짜 너무 길어서 제가 모드잉 이렇게밖에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 주먹보다도 더 큰 꽃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흔둥이어도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 꽃은 시리아인데 얘 진짜 효녀예요. 순둥순둥 꽃도 잘 피우고 엄청 키도 잘 크고 물도 잘 먹고 햇빛도 잘 쬐서 그런지 얼굴도 이쁜데 하는 짓도 이쁜 정말 제라늄계의 효녀 같아요. 저는 시리아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아를 몇 개 삽목해 보려고 해요. 또 꽃 잘 피워주고 곁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러프레라고 양재동 사시는 꽃님이 주셨던 건데 어느새 제가 잘 살펴보지 않은 사이에 가려고 해서 세 개의 삽수 잘라서 일단 삽목해놨어요. 되게 우아한 공주 같고 백작 같고 제가 예뻐했었는데 제가 한 며칠 등한시했더니 금방 이렇게 물러서 죽었더라고요. 삽목이 성공해서 다시금 또 옛날의 영광을 찾을 날이 오겠지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키운답니다.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꽃이 없지만 또 이것은 제가 감자, 아니 당근 거기에서 데려온 레드 판도라인데요. 얘도 제가 조금 크게 키워서 삽수를 좀 많이 얻으려고 화분을 커다란 화분에 업을 시켜줬더니 엄청 키다리에 대품이 됐어요. 그래서 꽃송이도 여러 개고 꽃대도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격은 뭐 흔둥이고 뭐 가격은 좀 싸지고 해도 이런 것들은 꼭 키워볼 만한 그런 꽃 같아요. 핑크 판도라도 역시 화분을 업시켜줬더니 꽃대가 장난이 아니게 올라왔더라고요. 물대를 조금만 놓쳐도 이렇게 시들고 그래서 식집사는 허리가 휘고
마음이 늘 분주하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드닝을 하려니 제가 좀 간간이 부족하게 많이 말리기도 하는 꽃들이 있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얘는 아주 조그만 삽목이를 분양받았던 비비피에트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예쁜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보호미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사실 여름 오기 전에 보호미도 만들고 삽목이도 해야지 여름에 해보니까 삽목 성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일찍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비비피에트를 보면서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이 꼭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절실히 한번 느끼곤 합니다. 저희가 집에서 흔치 않은 흰색 꽃인데 이름표가 없어졌어요. 제가 요새 좀 깜빡깜빡하는 병이 생겨가지고 찾으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꽃다 놓고 아까워서 바로 수봉행 못하고 이렇게 꽃놀이 중입니다. 다정함은 지혜를 동반하고 순진함은 무지를 동반한다. 그러니 당신이 다정하되 사자에게 손을 내미는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질투를 하고 혹은 타인에게 진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사람을 만나거나 오만하거나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진 채 신세 한탄을 하며 동정을 구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과 함께 머무는 동안 당신을 지치게 만들 것이고 당신의 좋은 마음들을 갉아먹으려고 할 것이며 당신 또한 그들의 온전하지 않음에 휩쓸려 지켜왔던 다정함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 그러니 나는 당신이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득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의식을 고취시켜주며 함께 손을 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성장에 해가 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되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는 늘 신중하기를. 다정하되 결코 순진하지는 않기를.